네, 보험업계에 무슨 일이? 뭐 김수희 기자가 들고 나오는 보험업계의 이런저런 일들이 아주 재밌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자주 나오면 참 좋은데 간만에 나오 너무 뜸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손보사들 이야기. 야, 뭐 실적 결산이 좀 다르긴 할 텐데 또 실적이 좀 남다르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네, 1년 전에 아주 그 물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손보주 월달 실적이 좀 어떻게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네, 삼성화재 비롯한 대형 5개사의 합산 5월 순이익이 1,88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워낙 비정상적으로 실적이 좀 높게 나온 탓에 이 정도 감소율은 사실 나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 최근 리포트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낮은 그 실적을 기록한 탓에 그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저효과. 예, 그 탓에 이번 실적에서 높은 증가율, 23.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그러니까 손해율은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실적 증가에 어떻게 그 정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손해율 항상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보험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손해율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 손해율은 이제 보험 가입자가 낸그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뚝 떨어졌다. 예, 그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예, 삼성화재 비롯한 다섯 개의 표가 예쁘네요. 손보사, 컬러풀하고. 예, 다섯 개의 손해보험사 독수리 오영재의 손해율이 60에서 7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좋아진 수치고요. 아, 그래요? 예. 안 좋았을 때는 얼마나 예, 올라가는 80%에서 거예요? 90%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70% 이하의 손해율을 기록할 경우에는 이 순익도 낼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사실 이 자동차 보험이 적자 사업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보험에서 순익을 낸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제 손보사들은 아직 좀더 시간을 봐야 된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 적자 폭이 컸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러고 있지만 매년 큰 순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에게는 좀 통하지 않는 변명으로 좀 보입니다. 네, 실제로 그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 판매에서도 이익이 날 정도로 지금 손해율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 네, 그렇게 우리 김수희 그렇습니다.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니네 그렇게 돈잘 벌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요. 보험료 좀 깎아줘야지. 뭐안 낮춰줄래?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좀 반갑지 않으실 얘기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또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반가울 얘기. 이 참.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한 바에 오, 의하면, 아침에. 예, 실제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인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미 한 차례, 예, 4월 달에 인하가 이뤄진 바 있고요. 그래서 이 과연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쯤 그럼 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냐라는 관심이 시장에도 있고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우선 올해 이 보험사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예, 손해율 추이를 지켜본 후에, 예, 그때 이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를 결정하겠다. 10월까지는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예, 금감원에서 밝혔습니다. 10월까지. 네. 네. 그러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손보사들의 실적에 바로바로 영향이 되는 건가요? 어때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사실 그 시장에서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에 큰 영향이 없다. 우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얘기가 어렵긴 하지만 경과보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예, 우선 100% 다이 인하된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야, 예, 이 100%까지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인하된 부분이. 그래서 아하.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크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걱정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죠? 이 바로 주가의 영향입니다. 예, 주가. 실적과 상관없이 이 그렇죠. 손해보험사들이 워낙 규제 산업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 추가 인하라는 금융당국의 이 압박 카드가 예,
불거지면서 이 주가에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야. 우려감이 생기면 일단은 뭐 팔고 보는 것이 주식시장이니까 또 예, 규제 많이 하고 그러면은 참 시장에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네. 특히 더 손보주가 규제 산업 주다 이렇게 좀 많이 낙인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 자동차 보험 이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 1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예, 새롭게 갱신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3년마다 가입하는 장기 자동차 보험이 출시되는 안이 추진되고 오.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예. 네. 메리츠화재 이제 현재 손보험계 5위사죠가 그 주인공인데요. 뭐 삼성 화재에서도 사실 검토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많은 대형 손보사들 위주로 이 장기 자동차 보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에서 좀 더 이 고삐의 끈을 당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삐를 당긴다. 네, 실제로 예. 이제 금융감독원하고도 이 자동차 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이제 예년보다는 훨씬 뭐 사실 올해만이 검토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올해 예년보다 아무래도 좀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 예, 라고 메리츠 화재 쪽에서 오늘 좀 확인했습니다. 이 장기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뭐 다른 어떤 영향이 없는지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씩 해서 인센티브를 저 사고 안 내면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 3년 장기 계약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 유율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일반 보험도 그 유율이 커집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런 소비자한테 매년 갱신형이 아닌 3년짜리 갱신형의 자동차 보험을 새로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기존 자동차 보험 매년 갱신형의 일정 부분 비율의 할인폭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보험 쪽 전문가이신데요. 네. 예. 반팔로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참 시원해 보이고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기 자동차 보험 도입이 소비자한테도 좋으려면 보험료 할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 보험료의 큰 폭의 할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회사로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또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손보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손보험계 전체로 영향이 퍼져나갈 그러니까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손해보험사들 일 가운데 일부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곳도 있더라고요. 배경이 뭘까요? 요즘 보험사들이 자사주 매입 좀 많이 밝히고 있는 편인데요. 아, 그래요? 예. 네. 특히 삼성화재가 이 6월 말쯤, 7월 초 사이 그 사이에 그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가 자사주 안정.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잠깐. 예. 삼성화재는 그 앞으로 3개월간 예. 네. 장내에서 보통주 140만 주, 우선주 9만 주를 사들일 계획인데요. 매입 금액이 무려 3,088억 원으로 그렇게 적지 않은 규모고 2011년도 당기 순이익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보험사들이 그렇다면 왜 이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냐 봤더니 우선 삼성화재의 경우 자본 효율화 방안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뭐 주식 가치를 위해서 배당과 투자를 적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좀 시장의 반응은 워낙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렇죠. 보니 좀 냉담한 상황입니다. 예, 그 삼성화재 주가가 매입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던 지난달 29일에는 4% 이상 급등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좀 떨어져서 21만 원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니까 요날 6월 29일인가요? 네. 요날 이렇게 쭉 한번 오르고 그다음 다시 쭉 밀렸네요. 잠깐 관심을 받았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삼성화재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회사들 대부분이 이렇게 큰 흐름, 큰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리츠화재도 독수리 오형제에 들어가나요? 네, 이제 빅4라고 해서 네 개사라고 하면 좀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독수리 오형제? 빠지면, 네. 성공했고 꼭 5위사라고 불러주고요. 저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훌게 달까요? 독수리 오형제. 재밌잖아요. 자, 이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이 손보주 환경이 네. 뭐 시각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매수 천편일률적인데 좀 실제로 너무 좀 어떻습니까? 보시기엔 이제 리포트를 좀 최근에 찾아봤더니 네. 목표 주가를 하향한 애널리스트들은 있더라고요. 하향했어요. 특히 삼성화재 목표 주가 좀 하향한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나같이 이제 손보주는 하락 요인보다는 메리트에 주목해야 한다. 또 연초 대비 주가력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급락세를 좀 진정하고 나서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 시장에서 어떤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는 주식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보주가 사실 좀 진정한 상승세를 보이기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실적이 좀 견고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좀 제가 하반기 보험 관련 정책 제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규제 이슈를 아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8월 당장 다음 달에 이뤄지고요.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과 보험료이나 야.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예정돼 있고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 또한 마지막으로 그 보험사 대주주와 대주주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검사 결과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서 예, 이런 다양한 규제 이슈 때문에 좀 이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뭐 이 보험 정책이 그냥 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네. 네. 자연스럽죠.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김순희 기자가 볼 때 혹시 그 뭐 독수리 오형제라든가 이 손보주 중에 어디가 좀 괜찮아 보이세요? 좀 이렇게 많이 다녀보시면. 네, 이제 최근에 가장 하여튼 많이 들리는 얘기는 LIG 손해보험의 실적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안 좋았으니까. 예, 작년에 그래서 워낙 왜 이렇게 떨어지나라는 우려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네. 예, LIG 손해보험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좀 낮춰진 상태고요. 네, 네. 떨어졌네요. 주가도 많이.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은 손해보험주들이 다 절었습니다. 아. 뭐 이렇다 할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특히나 뭐 손해보험주들이 그 하락폭이 조금 더 길고 뭐 깊긴 하지만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종목 대탐험으로 이어가겠습니다.